차가운 공기가 곳곳을 스치는 겨울. 모락모락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만두가게가 눈에 띕니다. 얇은 피를 살짝 터뜨리면 팡하고 터져나오는 촉촉한 육즙. 고기 왕만두, 김치 왕만두, 납작만두, 왕새우 만두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만두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45년? 그럼 요새도 연구를 하세요? 그렇죠. 이 만두라는 것은 영원히 그 내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진한 육즙을 가득 품은 만두에 45년 인생을 건 남자. 완전 우리 옛날 물만두. 지금도 여전히 만두 연구에 푹 빠져 있는 만두장인 박영희 대표. 그의 지난 인생 성공 스토리 지금 들어볼까요? 고객의 입맛에 맞추는 거니까 그런 만두를 계속 만드는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작은 상점들 사이로 김을 모락모락 내뿜는 만두가게가 입과 코를 자극합니다. 겨울엔 만두가 별미죠. 찜통 뚜껑을 열었을 때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왕만두. 보기만 해도 온몸이 녹는 것 같습니다. 겨울 다이어트 경계 대상 1호. 만두를 찾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한 입 물면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만두가게에 수제 왕만두를 빚는 박영희 대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를 조금 크게 밀어야 돼. 질겨갖고. 노련한 손기술로 빈틈없이 속이 꽉 찬 만두를 빚는 박영희 대표. 여전히 매장에서 만두를 직접 빚으세요? 가끔 해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만두 피 점검하고. 이곳의 대표 메뉴는 뭐니 뭐니 해도 수제 왕만두인데요. 왕만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가 두껍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희 대표가 만드는 왕만두는 피가 얇은 것이 특징이죠. 함께 일하는 분들은 그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 실력은 참 좋습니다. 보기 드문 게 다른 사람들 비해서 다른 기술도 굉장히 있으신 분들하고 비해서 아주 잘하십니다. 만두를 잘 만드는 건 이제 자기의 노력이면서 얼마나 손재주가 있냐에 따라 틀리죠. 아니지. 이거 빵 이쪽에다 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들 같이 이쪽 걸 빼야지 이쪽 걸. 그러네. 그래 순서대로 놓으라고. 저거 이 만두하고 같이 꺼내요. 이거? 네. 만두를 빚으면서도 직원들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박영희 대표. 박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왕새우 만두, 고기 왕만두, 김치 왕만두, 납작만두 등 다양한 만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속살이 투영하게 비치는 김치만두. 정말 침샘을 자극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 옛날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쟤는 지금 갑부대에 있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냥 가게 문 하루 닫는다고 힘들어서 닫는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죠. 조금 힘들죠. 왜 그러냐면 차를 하루에 200km 이상을 뛰다 보니까는 엄청 한번 서서 일하면은 16시간을 거의 일을 해야 되니까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힘든데? 그렇게 해야 고객들한테 이제 맛을 어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막 하면은 상관이 없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일 아침 박영희 대표가 제일 먼저 출근하는 곳입니다. 어디야? 논현점. 고기소 4개, 김치소 4개. 매일 아침 들어온 만두소의 주문량을 체크하는데요. 당일 생산 재고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박 대표의 원칙입니다. 저희는 만두소를 매일매일 직접 해가지고요. 저녁에 오후 늦게 이제 배송이 됩니다. 그 만두소라는 것은 하루 지나면 맛이 좀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귀찮아도 하는 겁니다. 일일 식품으로. 매일 아침 7시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들리는 만두 공장. 사복에서 하얀 위생복으로 갈아입으면
대표 박영희가 아닌 일반 만두 공장 직원이 된다는데요. 신발까지 갈아신고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안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에 박영희 대표의 책상은 방금 들인 새 책상 마냥 깨끗합니다. 네, 항상 현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자리에는 많이 안 계세요. 앞치마 끈까지 질끈 묶고 나면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손 씻기는 필수죠. 채소 나르기부터 직접 하는 박 대표. 일반 공장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박 대표의 만두소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산 채소, 냉동 채소를 쓰지 않는 점입니다. 네, 만두소의 주 원료인 부추입니다. 만두를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거의 저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가 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했다가 이전 매장이 많아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저희 여사님이 많이 하십니다. 일하시는. 국산 채소로 소를 만들어야 신선하고 그 신선함은 맛과 영양으로 직결된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정말 신선해 보이네요. 네, 그러면 좀 보내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렇죠. 저희는 그날그날 야채가 들어와야 되고 다 국산입니다. 다른 데는 이 부추를 냉동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날그날 이렇게 손질합니다. 냉동을 안 써요. 다 국산 야채 쓰죠. 만두소의 가장 중요한 재료 부추. 냉동 채소를 쓰면 단가가 낮아지지만 만두의 맛까지 낮아진다는 박영희 대표. 저희 아들인데 거의 여 공장장 저가 이제 만두소 전수시켜갖고 내가 공장 일은 도맡아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 따라왔어요? 그렇죠. 소금 이제 만두소는 아직까지는 어느 체인에 안 뒤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의 만두 철학과 노하우를 배를 잇는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엄격한 잣대에도 묵묵하게 일하는 아들이 대견합니다. 아버지가 워낙 완벽주의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삶아놔야지 이게 좀 더 부드럽고 맛있냐고 그런 것도 있고 속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담백하고 안 느끼하고 이제 비린내가 안 나는지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냥 놔둬. 생각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만두지만 만드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기와 채소의 배합, 고기 지방의 배합, 고기의 분쇄도 등 박영희 대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는 만두가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고 고기하고 완벽하게 배합을 시켜서 푸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만두소가 찰지고요. 맛있죠. 속이 안 풀어지고. 전통 방식으로 만두를 만들었던 시절부터 기술을 익혀 지금은 많은 연구 끝에 전통 방식과 현대 방식을 접목해 박영희 대표만의 만두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그의 핵심 노하우는 영업 비밀이라고 하네요. 그 만두 하는데 이렇게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만두라는 것은 영원히 이제 음식이니까요. 영원히 그 내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밑에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주면은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저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저는 맛이 그 맛이 그 맛이 되니까 점점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연구를 많이 하죠. 45년 전 박영희 대표가 만두 빚는 기술을 처음 배울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손기술이 타고났다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남들은 배우는 데만 1년이 걸리는 기술을 박 대표는 일주일 만에 터득했기 때문인데요. 어찌 보면 타고난 재주에 노력을 기피할 법도 하지만 박 대표는
지금도 만두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만두 들어가면 맛있어요? 아무래도 식감이 좋고 만두가 좋죠. 채소는 아삭아삭 신선하게, 고기는 냄새가 나지 않게 맛과 영양 모두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직접 만두를 만드는 박영희 대표. 이렇게 직접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저희 아들이 여기 대표면서 공장장이지만은 맛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수시로 조정하고 야채도 확인해야 되고 물건 고기 같은 게 이게 질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제. 만두를 만들면서 한때는 반찬 가게, 운수업, 직장 생활을 하며 한눈을 팔기도 했지만 끝내 박 대표의 운명은 만두였다고 합니다. 만두를 만드는 시작부터 끝까지 박 대표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요. 가치가 없는 만두는 절대 팔지 않는다. 고객에게 만두의 가치를 파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조부터 포장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양식껏 하자. 고객들한테 절대 장난질하지 마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일하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8살 때 자신을 만두의 길로 이끌어준 은인. 학교가 싫었던 자신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만든 분이라는데요. 저의 스승이자 형님이죠. 그 전화라도 한번 걸어보시죠. 네, 지금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으셔가지고 요새 코로나 때는 가지도 못하고 또 힘들어하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과거 유명한 만두집을 운영했다는 사촌 형님. 미래가 없었던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형님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는데요. 형님, 저 영희예요. 빨리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고 저 사람 이렇게 철들게 만들고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도 없는 거를 형님이 많이 혼내주시고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이 정도 살게끔 했습니다. 형님, 그 빨리 몸 완치돼서 일어나셔서 공장도 한번 오셔서 옛날같이 다시 코치 좀 해주십시오. 형님, 파이팅! 박 대표는 형님이 병을 극복해 함께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만두 공장에서 오전 시간을 보낸 후 곧장 매장에 도착한 박 대표. 그의 등장에 미세한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지금 나온 거야? 그 만두 나오는 거 먼저 쪄서 팔아요. 이거 말고 이거를 팔으라고. 쪄서. 네. 어차피 저게 한 거 재탕해야 되는 건데. 뭐 만두를 이렇게 많이 쪄놨대? 만두 쪄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저거 왜 다 쪄버린 거야? 한바탕 잔소리 후에도 직원들의 움직임에 눈길을 떼지 않는 박영희 대표. 많이 도움이 되고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안 줬으면 좋겠어. 스트레스 좀 그러죠. 스트레스 그만 주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도 짜증난다고. 맛있게 변함없나 그거를 이제 저만의 이제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니까 물건을 제대로 상품 가치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갈게. 이따 올게. 네. 첫째도 고객, 둘째도 고객만을 생각하는 박영희 대표. 이곳은 안산시 단원구입니다. 인천에서 안산에 위치한 만두 매장으로 이동한 박영희 대표. 이곳에서도 매서운 눈초리가 가동되는데요. 집기는 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만두는 잘 빚고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근데 구람수는 맞는 것 같은데 작아 보여. 보기에
마트 지금 중간중간 마트 가면서. 아 근데 그러니까 구람수는 맞는데 작아 보인다고. 이걸 너무 바싹 붙이면 저렇게 다 붙잖아. 간격을 유지를 해야지. 포장 어떻게 하라고 그래. 저렇게 해놓으면 포장하기가 피가 붙어버리면 막 터져버리니까 판매가 힘들지. 조카 딸인데요. 조카 딸은 지금 만두 배운 지 한 4일 날, 3일부터 배웠는데 지금 이 정도 싸는 분, 초보치고 잘 싸는 분이. 예. 빼봐서요. 이거 속을 이렇게 길게 놓고, 길게. 그리고 펼쳐서. 네, 네. 더 붙지 않고. 그렇지. 그래야 이게 피들이 안 붙지. 간격을 유지해 주려니까, 이렇게. 가족 관계라고 해서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엄격하지만 꼼꼼한 박 대표의 1대1 밀착 코치 덕에 실력이 일취월장합니다. 육즙 가득한 왕새우 만두, 맛있는 김치로 속을 채운 김치 왕만두는 겨울철 뱃속까지 훈훈하게 합니다. 할게. 알았어. 그거 저기 하는 거 사람 내 알아보고. 박영희 대표의 하루는 다섯 군데의 만두 매장에 매일 들리는 것인데요. 각 지점마다 최소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직접 운전을 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11월 20일 날 인수받은 차인데 벌써 이렇게 됐어. 차를 몇 년 못 타더라고. 키로수가 많이 뛰니까. 차 얼마나 타죠, 그럼 사시면? 한 3년, 4년. 하루에 보통 어떤 날은 300km 넘게 뛸 때 있고 안 뛰는 날이 한 150km, 160km. 매일 평균 200km를 달리는 자동차는 물론 박 대표의 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일 장시간 운전하며 박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게 하나 해도 돼갔네? 괜찮겠다? 하면 그 시장조사를 들어가죠, 거기 서서. 오랜 시간 만두를 빚어온 세월만큼 만두의 기술도 늘었지만 만두를 파는 매장의 입지 조건을 보는 기준도 성장했다는데요. 박 대표만의 입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점포를 볼 때는 남녀노소, 이게 이제 비율이 거의 비슷해야 되고 손에 뭐가 들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쇼핑백이나 뭐 물건을 이렇게 사갖고 들고 가는 걸 그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상권에 이제 물건을 사러 나오신 분들이고 그냥 가방 미고 이렇게 막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스쳐 볼일 보러 나오신 분들이라 그런 데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영업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 상권 형성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게 미래의 점포를 봐두는 박 대표. 이번엔 또 다른 매장들로 찾아갑니다. 여기. 이곳 역시 박영희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든든한 가족들의 존재는 박 대표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있으니까는 저가 다 편하고 매장마다 이제 조카들이고 뭐고 다 이게 이제 이상하게 일로 들어오대요. 도와주니까 그게 고맙죠. 오늘의 마지막 점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매장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좋은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손기술을 체크 중인 박 대표. 그는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하다 보면은 이제 마무리까지 다 하면은 집에 들어가면 12시, 1시 이렇게 되죠.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으셨어요? 그만둔 적도 많이 있죠. 몇 번 저기 해갖고 이제 장사가 귀찮고 반찬 가게도 이제 해봤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다가 결국은 다시 이게 내 직업이구나 하는 거죠.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마냥 일하는 박영희 대표. 박 대표는 만두의 완성은 속이 60%, 피가 4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밀가루. 네. 이걸로 왕만두 반죽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밀가루가 좋은 거니까 치고. 전분하고 잘 섞이라고 고회전 하고. 배야. 네, 배야. 여기에는 그 그날에 따라서 물성에 따라서 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죽 시간도 충분할 때가 있고 충분할 때가 있고 여기다 설정만 하면 자동으로 그 진공을 100%는 제가 진공을. 만두소 못지않게 피도 만두 맛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 이게 잡아와갖고 빼본다고 손으로. 옛날 손반죽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행위자가 표준을 세워갖고 다 정리를 해놨대서 날씨에 따라서 약간씩 뭐가 다 틀리니까 형질 보고 말라가지고 막 깨지고 불어요. 말르면은 딱딱해지는데 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만드는 피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완전 접힌데 접힌 데가 딱딱해지면 안 돼요. 식감이 쫄깃쫄깃해. 김덕영 대표는 밀가루 분야 베테랑인데요. 박 대표의 부탁으로 피를 만들게 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완전 우리 옛날 물만두 반죽 하는 식은 탄력이 엄청 좋고. 박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데요. 밀가루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져야 느낄 수 있는 결이 있다고 합니다. 밀가루 결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피의 탄력성이 달라진다는데요. 피의 탄력은 만두의 쫄깃쫄깃한 식감에 큰 영향을 주고 탄력 좋은 만두피는 만두의 저장 시간을 길게 유지시켜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두피의 퀄리티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박영희 대표. 그는 오늘도 더 나은 만두 생산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맛이 소의 입맛에 맞추지 마라. 고객의 입맛에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와서 다른 집보다 이상하게 좀 특이하다. 그럴 때가 제일 그런 만두를 계속 만드는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한평생 만두밖에 모르고 산 남자. 어떤 사람은 그를 두고 고집이 세다, 엄격하다, 대쪽 같다고 말하지만 오로지 맛있는 만두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박영희 대표. 겉으로는 진한 육즙이 보이지 않는 만두처럼 겉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따뜻함과 정성을 품은 박영희 대표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